안녕하세요. 마켓 리더 2부 이어갑니다. 2부에서는 용인대 중국 아까 박순찬 교수님 모시고 그동안 조금 뜸했던 또 중국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2부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코로나19로 미중 갈등 앞으로 심화될 것인가? 중국의 코로나 전환 외교의 의도는? 포스트 코로나 한중 관계 향방은? 아니, 교수님 벌써 4월이 다 돼갑니다만 요즘 강의는 어떻게 하세요? 요즘 다 비대면이죠. 비대면. 아,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온라인 강의라든지 뭐 네. 이렇게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적응돼 있는데 예. 안 하신 분들은 교수님들 중에 힘드시죠. 이걸 뭐 어떻게 작동을 해야 되냐 이런 것도 있고 갑자기 이제 학생들 없고 카메라 보고 하려니까 못하겠다. 강의실에서. 네, 못하겠다 이러신 분도 있고. 근데 지금 분위기가 뭐 앞으로 더 이거 뭐 한 학기도 할 수 있다. 한 학기 자체가 통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말도 뭐 아. 준비하자 이런 말도 지금 하는 분위기라서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많이 보고 싶죠. 다. 그러죠. 네. 그래요. 요즘은 참 평소 같으면 학교 가기 싫고 놀고 싶어하던 저 뭐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들도 학교 가고 싶다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니 지금 오늘 교수님 모시게 된 거는 며칠 전에 우리 국내 일간지에 중국 코로나 외교는 2차 무역 분쟁 대비한 포석이다 이렇게 나오고 교수님도 인터뷰하신 내용이 살짝 나오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차차 살펴봐야겠습니다만 네. 앞으로 뭐 이걸 빌미로 해서 중국이 무역 협상 그 타결했던 내용 못 지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찬찬히 한번 풀어보죠. 예, 그 얘기 했다가 뭐. 여러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지금 글쎄 교수님 어떻게 말씀하실지 궁금한데 네. 확진자도 더 없고 사망자도 더 없답니다. 맞습니까? 네. 그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네. 거의 지금 현재는 그래요. 지금 현재는 확진자는 중국 내에는 지금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는 주로는 외부 역유입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안 믿는 친구들도 안 많죠. 믿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많아요. 이제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소비가 살아나긴 하는데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심리적인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V자 곡선의 V자 성장 V자 반등의 부분에 있어서는 2분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아, 그래서 예. 이제 3분기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이제 내부적인 이야기도 계속 들으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어떤 상황일지 모르니까 지금 미국 지금 다른 나라는 보십시오. 이 때문에 또 하나의 부시가 커져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중국인 자체가 워낙 이게 지금 이 방어 심리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이제 셀프 방역이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에서 매우 강력했기 때문에 과거한 하더라도 2차가 확산되더라도 그다음에 바로 이렇게 또 지금 뭐 서방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가진 않을 거다. 지금 중국에서 오히려 지금 외국인들 입국을 금지시킨 거죠? 네, 지금 뭐 아예 뭐 알겠습니다. 뭐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몇 가지만 저 본론 들어가기 전에 한 최근 며칠 사이에 SNS상으로는 뭐 그 우한 지역에 폭동 났어요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막 경찰차 뒤집고 하는 그 팩트가 뭡니까? 근데 그게 지금 네. 그 SNS 막 돌아다니고 예, 있는데 예, 지금 네. 이제 여러 가지 설이 많아요. 지금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의 내용들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래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해라라고 했는데 아직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뭐 나와서 하고 이제 그 분쟁이 생겨났고 뭐 그래서 좀 일어났다는 분위기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워낙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또 그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뭐 이거를 정부가 책임져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단체 시위적인 성격도 일어났다라는 부분도 있고 본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설은 있긴 하지만 워낙 SNS상에서 일어나는 부분도 여러 가지 뭐 그뿐만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인대는 언제 열다는 아직 지금 4월 한 18일 정도 전으로 보고는 있는데요. 4월 18일 예, 전후? 거의 이제 그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우한 말씀하셨다시피 우한이 지금 이제 4월 8일 날 이제 봉쇄가 그 지역 간 봉쇄 풀린다고 하니까 이제 그 수순이거든요. 그걸 빨리 풀어야지만 지금 전인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양해를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제가 아는 지인 같은 경우도 지금 전인대 위원 중에 한 분도 계시긴 네. 하거든요.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 벌써 이제 3월 말에 아마 이동을 이제
오늘 내일 좀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지금 북경으로 들어오기 작업을 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북경 얻더라도 자기 경기 14일을 또 해야 되니까. 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따져봤을 때 4월 한 15일, 18일 요 사이 정도에서 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러면 최근에 한번 중국 경기 지표 지난번에 한번 산업생산하고 소매 판매는 충격적이었는데 한번 지표 상황 한번 점검해 주신다면요. 그 뭐 아직까지 지금 오늘 지금 아마 지금 국가통계국에서 이제 PMI 발표를 PMI 나올 텐데 네.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다 이제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른다는 얘기는 이제 바닥 찍고 돈다. 지난 전달 대비해서 지난달에 1, 2일 합쳐서 35.7이었는데 이번에 한 44점 뭐 지금 예측은 그래요. 45 가까이 갈 거다. 네. 그래서 뭐 비제조 PMI도 뭐 한 좀 전 아마 지금 1월 대비했을 때 한 12.4% 포인트 이제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거 전반적으로 분위기 아마 내일은 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차이신 부분도 나오고 3일 날 또 비제조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안정적인 부분에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CPI 소비자 물가지수도 지금 이제 좀 떨어지기 시작했죠.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이제 일단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뭐 2월만 보더라도 5.2 정도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떨어지기 시작했고 전반적으로 저는 지금 이제 좋아지는 추세긴 한데 사실 이런 부분들보다는 지금 요즘은 잘 활용하지 않지만 리커창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예, 아시잖아요. 예, 알, 예. 예. 우리가 전원철이라고 하는 전력 소비 은행 대출 잔액이 철도화 물론성인데 이게 드러나는 게 좀 더 심각하다. 지금 전력 같은 경우 공장 가동률도 아직까지는 한 지금 85 정도 퍼센트밖에 안 된 거로 저는 생각이 들고 네. 수출 내수 경기를 가늠한 철담물 운송 같은 경우도 지금 보도된 것에 비해서 좀 더 심각하게 좀 아직까지는 올라가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말씀 이 V자 반등은 시간이 필요한 거고 한 3분기 정도부터 좀 본격적인 수요 회복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제 일어나는 이제 경기 지표에서는 분명히 이제 조금 이제 올라가는 추세가 뭐 어느 지표든 다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뭐 저는 체감하기로 앱을 한 두어 개 깔아가지고 뭐 미세먼지나 이런 걸 갖다가 살피는 그게 있는데 이게 중국 쪽이 확실히 예전보다 옅어졌어요. 이걸 봐서는 그렇게 뭐 공장 가동이 제 말씀 그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다닙니다만 예전 같았으면 지금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마스크가 필요할지도 모르는데 생각보다 공기는 최근 들어 좋단 말이죠. 네, 국영기업 같은 경우는 그것도 좀 나았는데 중소민영 같은 경우는 이게 아예 안 돌아가는 상황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아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교차 근무를 할 수 그러니까 예전 풀 버전의 풀 가동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렇죠. 예. 아니 그리고 이 부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중 갈등이 심화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이슈인데 우선 좀 소소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네. 그 뭡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한 폐렴 뭐 우한 바이러스 하다가 코로나19 뭐 코비드19 이렇게 했는데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공개적으로 하는 자리에서 보면 우한 바이러스 뭐 이렇게 얘기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 같은 데다가 차이니스 바이러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걸 갖고 은근히 따진단 말입니다. 뭐 중국의 아니 어느 쪽 대변인이었죠? 이게 어쩌면 미군한테서 왔을지도 모르는데 중국 외교부 대변인 트위터 외교부 대변인이 그랬었죠. 외교부 대변인. 공식적으로 네. 외교부 대변인이 그전에는 이제 여러 매체에서 이제 분위기를 몰아갔는데 몰아갔다가 그렇죠. 중국 외교부 대변인 트위터에서 이제 무안에서 이제 세계 이제 군인 체육대가 있었는데 그때 미국 군인이 왔었고 그래서 이제 그 시작됐는데 그걸 이제 배제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제 대변인 이제 하기 전에 그 결정적인 도화선이 된 게 미 하원에서 이제 하원이 질문을 했고 미국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연관성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딱 던지니까 그걸 이제 빌미로 딱 한 거 딱 그 동영상 그대로 떴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질병 통제 예방센터 그 이제 국장이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딱 캡처를 해가지고 봐라. 야 누구 나라에서 글쎄. 이제 그거는 이제 하나의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를 갖고 다투는 건데 그거보다도 더 큰 그림은 지금은 이제 당장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다가 대처하고 이걸 갖다가
어쨌거나 방역이든 경제든 정신이 없어서 이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결국은 이 뒤를 갖다가 양국은 다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었어요? 무역 협상 그거 타결했는 거 중국이 슬쩍 안 지킬 수도 있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한 줄밖에 없어요. 신문에는. 아, 그 맷 밑에 또 있던 다른 말씀도 있었지만 했는데 네. 그 이야기는 많이 했죠. 그 신문 인터뷰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이게 이제 미중 간에 이제 지금 진원지 지금 놓고 하는 것들이 지금은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좀 종식이 되면 네. 분명히 이제 진원지를 두고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이슈가 커져갈 건데 지금 이제 미중 간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금 좀 여러 가지로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네. 명분이 엄청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게 일단은 지금 1단계가 합의가 된 게 1월 15일 날이 했고 그랬죠? 2천억 불 해야 되는데 거기 이제 주요한 게 이제 에너지랑 대두입니다. 대두인데 일단은 예. 에너지도 지금은 뭐 지금 공장이 안 들어갔는데 무슨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며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돼지 다 죽어가는데 뭐 콩 좀 사다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명분에서 일단은 지키기에는 상황에는 좀 명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 그렇게 너가 봐도 좀 심하지 그치? 않냐?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니 내가 안 살려고 하는 게 아닌 부분인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 유엔이나 이런 것들 요구를 할 텐데 그럼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겠냐라는 부분들이겠죠. 중국의 노선, 중국의 생각은 이럴 겁니다. 어쨌든 끌고 갈 겁니다. 네. 대선까지. 네.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 입장에 전략적인 시간과 공간이 저는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11월까지 끌고 가고 이제 트럼프를 자꾸 때리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이게 그게 또 안 지켜지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미국 공화당이나 그 민주당이나 부분에서는 다 똘똘 뭉치셔서 이제 중국 때리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밀리는 부분에서는 결국은 트럼프한테는 이제 표를 깎아먹는 하나의 형태로 이제 보고 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향후에 미중 간의 이슈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슈로 인해서 또 2차 분쟁으로서 확전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경우 이제 트럼프의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그 소용돌이 속에서 저는 이제 한국도 또 끌려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는 것들이죠.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뭐 교수님이야 중국도 자주 가셔야 되고 그쪽에 친구들도 많고 하시니까 지금 못 가고 있죠. 요즘은 못 가시지만 뭐 좀 험한 얘기는 제가 다 하지요 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에서 진단 키트니 마스크니 전 세계로 막 보내주고 있는데 네. 오늘 또 이제 들리는 얘기는 불량 많더라 진단 키트 중에 역시 메이드 인 차이나더라 네. 뭐 마스크에는 필터 없는 것도 많더라 이런데 네. 어쨌거나 지금 인심 쓰고 있잖아요 여기저기다가 아프리카에서는 참 이거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이디오피아에서 찍었다고 하는데 무슨 냄비 같은 것 같다고 하니 이렇게 마스크라고 보셨죠? 네, 저도 예. 그런 상황인데 이른바 지금 1대1로가 됐건 뭐가 됐건 뭐 전화도 한 26개국 돌렸다 그러고 지금 굉장히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이 이걸 또 기회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 지금 이거 코로나 외교를 본격화하는 거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중 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코너에 몰린 입장에서의 앞으로의 글로벌한 리더십을 가지기 위한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좀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코로나 외교를 본격화하고 있고 지금 80여 국가에 지금 80여 넘을 겁니다. 아마 의료진 파견, 마스크. 아까 말씀하셨던 이디오페아 그거는 그 전이고 한의 우수 부분들이고 지금 이디오페아도 지금 지원했습니다. 마스크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에 피해를 본 국가들한테 뭐 의료진 파견, 물가 지원, 뭐 정상 간 전화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걸 왜 하느냐? 그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에서 아까 뭐 진단 키트 뭐 그런 것도 말씀하시는데 사실 좋은 것도 중국도 잘 만듭니다. 잘 만들고. 제 말이 중국이 좋은 건 얼마나 좋습니까? 네. 음식이든 뭐든 간에. 예.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을 이해할 때 오늘은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네. 스펙트럼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중국산 가져오는 김치도 중국산 비싼 건 안 수입을 안 한다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싼 것만 가져오니까. 비싼 거 중국산 누가 사느냐 비싼 거를 이렇게 생각하기 그렇지. 때문에 네. 자꾸 악순환이 되는 거고 저는 일단은 이번에 이제 그렇게 있는 코로나 외교를 중국 정부가 지금 80개, 100개 국가에 막 지금 퍼주고 있는데 왜 하느냐라고 이제 판단을 했을 때 저는 한 네 가지로 딱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로. 첫 번째, 일단 심리적 불안합니다. 불안하다는 게 야 이거 내가 진원지가 마침 아까 만 동영상이 딱 돼가지고 했는데
빠져나갈 운명이 생긴 했는데 상황이 너무 커졌다고 그냥 말씀드렸죠. 이 상황이 이렇게 커졌으면 안 되는데 글로벌 팬데믹이 됐으니까 예, 책임 소재 부분에서 자꾸 이제 회피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말하는 이런 부정적 이미지를 세탁시키려고 하는 생각 분명히 있을 거고 두 번째 아 우리 이 리더십, 시진핑 리더십 회복해야죠. 계속 이게 외부 서방에서 처음 시작할 때 시진핑 주석 어디 갔냐 왜 안 보이느냐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분 또 세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중 간의 이제 2차 분쟁에 대해서 지지 세력을 좀 기업을 해야 되겠죠 이제 해야 될 거 해야 될 것 같고 네 번째가 이제 아까 1대1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지부진한 1대1로를 다시 만들어 쌓아야 되는 부분들 시진핑 5세대 지도부의 가장 큰 업적은 어떻게 보면 1대1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소 가능성이 자꾸 불안 심리 1대1로가 자꾸 뭐 부정적인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1대1로의 연결고리에 있는 국가들 연변 그러니까 붙어있는 그다음에 그 적경지대 있는 국가들한테 다 지금 이탈리아 포함 이란 캄보디아 뭐 세르비아 다 이런 국가들한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다가갈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전화 외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그 돌아가는 판을 읽으셔야 되고 그게 어떻게 연결돼서 우리한테 오는지 우리도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건 이제 여러 이제 신문 매체나 인터뷰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어떻게든 우리도 좀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이 지금 코로나 실크로드 그러니까 헬스케어 건강 실크로드 이름하여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우리도 어쨌든 그 접점을 만들어서 한국이 이야기하는 신북방 신남방 이것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뒤에서 질문하시는 제가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스토리가 지금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도 중요한 거거든요. 저의 관심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교수님 교수님의 이제 중국 전문가로서의 어떤 그건데 저는 그러면은 네. 저 개인적인 생각 플러스 제 주변의 일반인들까지 포함한 네, 네, 네. 반론입니다. 저희 그게 괜히 불안해지는데요. 지금도 1대1로 언급하시다가 네. 이탈리아, 이란 했습니다. 네, 네. 자, 그쪽에 저쪽에 중앙아시아, 중동 쪽에 이란, 맞아요. 유럽의 이탈리아, 뭔 말인가 하면 우리 사석에서 하는 얘기는 중국하고 친했는 데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박살났다 이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제 이 부분에서 그래 아닌 말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는 야 중국하고 척지면은 그것도 힘들다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반면에 또 의외로 이런 정서도 많은 거예요. 아 저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해롭다. 이런 상황이 있어서 뭐 그 부분이 이제 그거 한데 좋습니다. 뭐 그걸 떠나서 또 해외 기술 지원. 남의 기술 뺐던 중국이 이제 기술 지원까지 한다고요? 그 부분은 무슨 내용이죠? 이제 이게 중국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디지털 차이나라고 이런 네. 하는데 이제 중국이 디지털 차이나로 이제 깔려고 하는 거죠. 이제 자원인 돈이 아니라 이제 중국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역량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특히 이제 원격 진료 같은 게 중국이 매우 앞서 나가는 게 상당한 역량이죠. 네네네. 그래서 인정해야죠. 헬스 실크로드 제가 아까면 지금 좋은 명분의 시기다. 그래서 헬스 실크로드 그러니까 1대1로와 지금 이제 코로나를 이제 지원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이제 이름하여 그러니까 헬스 실크로드라는 이름을 그냥 제가 명명을 하는 겁니다. 재밌는 용어가 많네요. 예, 예, 헬스 실크로드. 헬스 실크로드. 예. 디지털 차이나. 예, 예. 그거 제가 다 그냥 기자분이 그렇게 잘 쓰셨더라고요. 예. 어쨌든 디지털 그래서 차이나. 그래서 명분을 내세워서 이게 이제 제3국가들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한테 이제 일단은 이제 테크 실크로드를 퍼져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여러 가지의 그 중국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이제 기술 분쟁에 이제 기술 이제 패권에서 이제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 디지털 차이나를 꽃을 피우기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화웨이 같은 경우도 이탈리아 말씀하셨지만 뭐 AI 보조 진료 시스템 장비도 지금 여러 나라들 줬고요. 예를 들면 이탈리아 같은 데는 의료진 뭐 이런데요. 뭐 화웨이 태블릿 PC 스마트폰 뭐 한 500대 1000대씩 막 그냥 무상 보내주고 그다음에 뭐 바이두 같은 경우도 무료 원격 진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그래서 뭐 AI 그 코로나 예측 시스템 그 중국 내에서는 거의 정확도 한 98% 된다고 그래요. 그 코로나 예측 시스템 뭐 이런 것도 알리바바가 갖고 있는 이 빅데이터라는 것은 뭐
세계적인 거기 때문에 엄청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주변국들한테 기술 지원을 이걸 하는데 단순히 이렇게 뭐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걸 넘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의 5G 관련해서의 미국과 이게 끝났을 때 결국 또 미국은 중국 뭐 화웨이를 두드리는 것처럼 또 이제 그걸 확산시킬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씨앗을 밀 까는 디지털 차이나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 씨앗을 뿌리는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원격 진료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것들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의 지금 해왔던 워낙 임상 데이터가 많잖아요 지금. 네. 그런 걸 가지고 예. 이제 만들었던 거죠. 지금 확산을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포스트 코로나를 갖다가 언급하기에는 포스트는 뭘 지나서란 뜻이니까 네. 코로나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에요. 그렇죠. 아직 뭐 정점을 찍었다고도 볼 수 없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또 뭐 중국을 비롯해서 어디든 한번 또 2차 세컨드 웨이브가 걱정되는 2차 확산이 걱정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현재와 포스트 코로나 뭐 다 합쳐서 그럼 이 상황에서 한중 간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됩니까? 이번 주 이제 제가 모 신문에 쓴 칼럼 주제가 이겁니다. 네. 실언을 제가 썼는데 포스트 코로나 한중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세 가지입니다. 딱 세 가지로 정리하는 부분. 어떻게 될 것입니까? 입니까? 어떻게 되어야만 하나입니까? 다 포함이 어떻게 되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네. 제 추측이 이제 부분인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미중 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외교 마찰 분명히 더 확산된다. 확산될 네. 것 같다. 내 편 만든다. 누구 너 한국 한데 계속 내 편 끌어들이기 네. 계속 그 이제 휘말릴 것이고 결국 이 아까 이번에 코로나는 또 미중 간의 제2라운드에 또 단초가 될 수밖에 없고 거기 되면 또 거기에 이제 한국은 휘말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줄서기를 강요한다. 계속 줄서기를 강요한다. 두 번째 시진핑 주석이 언제 오느냐 이제 방한 가능성인데 아 그거 아직 살아있는 재료예요? 아, 그, 예. 그러니까 아직 정부는 이제 올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안 온단 말 안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걸 역산을 해보면 아까 무조건 일단 4월 18일 20일 사이에 일단 양해가 진행이 돼야 되고 일단 국내선이 국내 중요한 게 일정이 소화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봤을 때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지금은 분명히 할 때는 아마도 지금 8월 24일 올해가 한중 수교 2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그때가 제일 최상의 시나리오거든요. 그게 이제 한 우리 기업들한테 매우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좀 하나의 한중 관계 변화의 또 하나의 시그널이 될 것이고 근데 그 저는 날짜 그 자체를 저는 높게 보는데 틀리면 나중에 뭐라 하지 마십시오. 8월 24일 가장 최상의 시단이요. 아, 오케이. 세 번째가 예. 이제 아까 말씀했듯이 차이나 포비아 현상이 아, 글쎄. 이게 엄청 영향이 큽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혐중 현상이라 하는데 아까 제가 막 드러냈던 그런 현상이죠. 이게 지금 단순 이번을 떠나서 이게 이제 중국 음식, 문화, 경제, 정치, 외교 모든 게 확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후에 미치는 영향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 대부분의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이 싫어하는 부분인데 제가 예전에도 뭐 이런 다른 데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중국이 싫다고 우리나라 땅을 들고 미국 옆에 갖다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부딪히고 살아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아는 게 중요하죠. 그 아는 것을 제가 그 이런 짧은 시간 나와서 자꾸 여러분들한테 가능한 저도 이제 균형적인 시각에서 말씀드리려고 내부에 중국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자연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팩트는 팩트로 봐야 되고 우리가 중국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경제 성장률 제가 지표 뭐 일일이 하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거기에 뭐 리커창 총리도 잘 안 믿어서 리커창 지수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성장의 이 모멘텀을 보더라도 그 산업 구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신형 인프라 이야기를 했던 거고 증시도 신형 인프라 측면에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앞으로 소비 시장은 커져갈 겁니다. 중국의 소비의 성장은 보복성 소비 많이 들으셨잖아요. 보복성 소비.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 못 반등은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왕크라는 부동산 회사에서 온라인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아파트를 팔았는데 7분 만에 288채 팔았잖아요. 288채. 상하이에도 셋째 주에 650채 정도가 팔렸습니다. 한 주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은 결국은 이제 이런 소비로 가는 전체 GDP에서 한 36% 잡을 때 3.5%가 소비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는 철저하게 시장과 그러니까 전략적인 부분에서의
활용 가치로서 좀 알겠습니다. 봐야 되는 우리 기업분들. 예. 또 이렇게 보호복성 소비도 교수님이 만드신 용어예요? 아, 그거는 이제 우리 경제학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 알겠습니다. 예. 시간은 쫓깁니다만 제일 중요한 질문이 또 늘 시간에 쫓기네요. 우리 기업들 현 상황에서 대중국 전략. 아, 일단은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은 철저하게 이제는 과거하고는 다른 성장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디지털 차이나에 포커싱을 하셔가지고 생각 자체를 조금 더 바꾸시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접근 방법에 있어서 사실 이것도 B2B 하는 기업이라 그러니까 기업 대 기업 대 비즈니스 하는 기업이랑 중국 소비자와의 비즈니스 하시는 뭐 화장품 소비주 기업들이랑은 제가 또 좀 들고 싶은 B2C고. 네. 말씀드릴 게 달라요. 제가 기업들한테 엄청 많은 강의를 할 때도 많이 가는데 이게 좀 짧은 시간이니까 어쨌든 이게 B2B 치키는 방향이든 B2C든 묶어서 얘기를 할 때 중국은 디지털 차이나로의 전환이 분명히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온라인 비즈니스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더 확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이제 우리 기업 입장에서 마케팅 측면에서 조금 지금 좋은 찬스거든요. 네. 좀 활용할 수 있는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이렇게 주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중국 이번 코로나 때문에 우리 돈으로 한 260조 정도가 소비를 못했다. 이게 폭발할 것이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좀 더 이제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계속 이야기했던 이 부정적인 중국함 무조건 이제 후지고 이런 안 좋다는 의미에서 벗어나서 그 좀 인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비즈니스로 접근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팽당하고 뭐 중국 가면 다 망한다 네, 이런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자주는 못 나오지만 이렇게 나오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정확한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는 네. 정보를 좀 더 이제 드리고 네. 전략적인 부분에서 따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 부분 제 마지막 질문에 대한 이 부분은 진짜 시장 좀 잠잠해지면은 네. 이 얘기만 갖고 한 2, 30분 한번 하시죠. 네. 이게 네. 보니까 이렇게 1, 2분으로 요약될 내용이 저도 마음이 급해지니까 그러시죠. 네. 그런 것 같고 우리에게 있어서 대한민국에 있어서 그리고 기업들에게 있어서 중국은 버릴 수 없는 또 이웃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한마디면 중국 비즈니스에 있어서 정답은 없지만 해답은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해답은 있다. 네. 예, 오늘도 용인대 박승창 교수님 중국 관련해서 좋은 인사이트를 나눠주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켓리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 변동성 줄어드는 것만 해도 좋은 조짐입니다. 힘내시고 이 봄을 좀 즐기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